곧이어 총장님 일행이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네, 저 정문 쪽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교기와 단과대학 학부 상징기를 앞세우고 총장님, 법인이사장님, 교우회 부회장님, 교무위원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각 단과대학과 학부 상징기는 이번에 졸업하는 학부 각 단과대학 대표들이 들고 있습니다. 내빈들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졸업생 여러분 기립하셔서 박수를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총장님 일행이 자리에 착석할 때까지 박수를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총장님, 법인이사장님, 교우회 부회장님, 교무위원들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착석할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일행이 마지막으로 착석하실 때까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대표 학생들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졸업식의 사회를 맡게 된 교무부처장 장동천입니다.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111회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회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대창은 1절만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다음은 박만섭 교무처장의 학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 고려대학교 학위수여식은 우리 학교가 1905년 개교한 이래 111번째 예식입니다. 고려대학교는 현재 18개 단과대학과 5개 학부에 총 75개 학과 학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합하여 모두 23개의 대학원이 있습니다. 의료원을 포함해서 32개 부속기관과 140개의 부설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는 46,552명의 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있으며 총 4,700여 명의 교수진과 1,000여 명의 직원이 교육과 학사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교 이래 고려대학교가 배출한 학사는 총 198,354명이고 석사 박사를 포함한 졸업생은 모두 308,792명입니다. 오늘 학위 수여식에는 4,370명의 학사 학위가 그리고 일반 대학원 740명을 포함해서 총 1,767명에게 석사 학위가 수여됩니다. 그리고 법학 박사 11명을 비롯하여 모두 357명에게 박사 학위가 수여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모두 6,494명에게 해당 학위가 수여됩니다. 고려대학교라는 굳건한 울타리에서 자유, 정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오늘 학위를 받는 졸업생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학사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재호 총장님의 졸업 식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염재호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오늘 자유, 정의, 진리의 전당인 고려대학교를 떠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 힘찬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님, 학우들과 함께 학문을 연마하며 진정한 지식인으로 거듭났으며 나의 진정한 꿈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나서는 개척정신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대학이 인생의 최정상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고갯마루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대학은 세상 모든 지식을 알려주는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찾기 위해 많은 질문이 가능한 성찰의 둥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운 지식보다는 지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강의와 책을 통해 배운 객관적 형식지보다는 깨닫는 지식, 지적 대화나 토론을 통해 나에게 체화된 지식, 즉 안목지를 더욱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헤쳐나갈 이 세상은 21세기 들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과학기술 발전은 그동안 인류 전체가 이룩한 과학기술의 발전보다 훨씬 많은 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배운 형식지의 반감기는 지속적으로 짧아질 것입니다. 저는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여 편안한 직장을 찾기보다는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지성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미지의 세계로 항해해 나가는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보태려고 합니다. 21세기는 개척하는 지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끝없이 개척하는 정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마 20, 30년 후 미래에는 여러분이 우리나라나 서울에서 지내는 시간이 1년의 절반도 안 될지 모릅니다. 21세기 미래에는 시간과 공간이 무한히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24시간 사회를 살게 되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매년 디자인 조형학부의 졸업 전시회를 참석합니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어서 언제나 즐겁게 들으곤 합니다. 지난해는 11월에 100주년 기념관 전시실에서 졸업전이 열려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이번에 디자인 조형학부를 졸업하는 조준음 학생을 만났습니다. 조준음 학생은 2016년 오토 디자인 어워드 글로벌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뛰어난 인재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 11개국에서 총 338개의 작품이 공모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랑프리 대상을 우리 졸업생이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조준무 학생은 졸업을 하면서 그날 이야기가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 디자인 센터에 스카웃이 돼서 이번 4월에 일본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활동 영역이 한국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도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끝없는 도전 정신으로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 세계의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타이거 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일대 로스쿨의 에이미 추아 교수는 제국의 미래라는 책에서 인류 역사에서 제국이 된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른 민족을 자기 사회에 과감히 포용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당나라는 능력 있는 신라 문인들을 고위 관직으로 등용을 했고 스페인 제국은 제국이 되기 전에 이슬람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네덜란드가 또한 제국이 될 때에는 유태인을 받아들임으로써 제국으로 번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취업난이라고도 하지만 취업한 지 1년도 못 돼서 직장을 떠나는 대학 졸업생들이 거의 30%에 가깝다고 합니다. 직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보니까 무엇보다도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조직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른 사람과 끝없는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혼밥, 혼술을 즐기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서는 전문 지식과 같은 인지적 능력보다는 사회적 능력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지적, 신체적 능력은 컴퓨터나 인공지식 또는 로봇과 같은 과학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입니다. 하지만 협업, 공감과 같은 사회적 능력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으로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클레어 케인 밀러가 2015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1980년 이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직업은 전문 지식보다 고도의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00년 이후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직업도 인지적 기술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해커만 교수도 페리 유치원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통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인지적 교육 대신에 사회성, 자제력, 성실성 교육을 강화한 아이들의 사회적 성취도나 행복감, 소득 등이 일반 아이들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고려대학교에서 전공 지식뿐 아니라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을 잘 갖고 온 고대인들이기 때문에 21세기에 걸맞는 인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05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교육구국의 건학 이념으로 고려대학교를 세운 선각자의 정신을 우리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해방 후 시대의 아픔을 껴안고 민주화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4.18 정신과 민주화 항쟁의 정신을 우리는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를 위해 먼 이국 열사의 나라에서 땀을 흘려 헌신한 많은 선배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아 고려대학교는 또다시 우리 사회의 미래의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가 되기 위해 긴 장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교육의 혁신을 통해 대학의 미래를 먼저 열고 개척하고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협업, 융합, 집단지성, 집단수교와 같은 집단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고의 교육과 에코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학 최초로 입학처를 인재 발굴처로 바꿔서 고교 3년 과정의 성과평가와 심층 면접을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을 올해부터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유, 정의, 진리의 교양 과목이 신입생 필수 과목이 되고 플립트 클래스로 이루어진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21세기 대학의 미래를 미리 보여줄 SK미래관, 파이빌, CCL, 엑스거라지, 메이커스페이스와 같이 함께 모여 상상하고 도전하는 공간이 고대 캠퍼스에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289개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지성인을 키우는데 우리 고려대학교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생이라면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는 필요 기반 장학금 규모가 국내 대학 중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지난해 고려대학교는 평판도와 대학 경쟁력에서 전 세계 4,700여 개의 유수 대학 중에서 당당히 세계 90위를 달성하였고 2년 연속 100대 대학에 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21세기 미래를 준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고대를 향해 교우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고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뜻과 정성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학년도 우리 학교는 역사상 유례없는 1천억이 넘는 기부금 대기록을 달성하여 미국처럼 사립대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를 떠나는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러한 민족의 대학, 글로벌 대학 고려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아 21세기 중반이 되면 여러분의 모교 고려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래의 대학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호랑이의 기계를 가지고 전 세계를 무대로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과 고대인의 지성과 야성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졸업하는 여러분을 보내면서 학교 스승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그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지만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는 어버이의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의 문을 나서는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개척하는 지성으로 문제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임을 알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적 행동보다는 공선 사후의 신념으로 더 큰 사회적 선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여러분이 있기까지 도움을 준 부모님과 교수님, 선후배와 동기들 그리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를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려대학교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으로 이 자리에 굳게 서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꿈을 품었던 곳 고려대학교를 떠나 미래의 꿈을 실현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갑시다. 새로 출발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미래가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아마도 오늘 첫 출발하는 졸업생들에게 앞으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법인이사장님의 졸업치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법인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졸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앞서 총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그 마치 그 조용필 뒤에 마이크를 잡는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순서가 이렇게 참 저를 시련에 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경쟁력은 그 짧게 해서 여러분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가슴에 여러분은 꿈과 열정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부모님과 또 가족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녀들이 최고의 지성인으로 성장해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해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오늘까지 사랑과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졸업생들을 배출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김인 교우회 부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이렇게 듬직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학교를 떠나는 여러분들의 길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때론 막다른 길에 다다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유, 정의, 진리의 실현을 추구하는 고려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일제 식민 통치부터 전쟁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항상 변화의 맨 앞에 섰었던 고대 정신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모교는 물론 대한민국과 세계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선배들이 쌓아온 고려대학교의 빛나는 역사를 더욱 꽃피우고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우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인 교우회 수석 부회장님께서 대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우회 부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이사장님, 염재호 총장님, 졸업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모교 고려대학교의 품을 떠나 새로운 출발선에 선 6,500여 명의 졸업생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졸업과 함께 고려대학교 교우회의 신입 회원이 되셨습니다. 30만 교우를 대표해서 여러분의 교우회 입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후배들을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모교 교수님,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 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올해 개교 113주년을 맞이한 모교는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온 걸출한 인재들의 산실이자 창조적 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이곳 석탑광장에서 여러분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는 기초 학문과 전문 지식을 균형 있게 연마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 정의, 진리로 표상되는 고대 정신이 여러분의 몸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인재로서 진리의 빛을 따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 최고의 인재이자 국제사회 지도자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삶을 열심히 개척해 가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고려대학교 교우의 한 사람으로 사회에 진출합니다. 여러분 뒤에는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선배 교우들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강인한 결속력과 관대한 포용력을 자랑하는 고려대학교 교우회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대인다운 지성과 야성으로 여러분의 꿈을 일구면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항상 모교를 돕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입학 20주년을 시작으로 30주년, 40주년, 50주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여러분은 학번 동기생들끼리 다시 만나 서로 뜨겁게 우정을 나누고 행복한 교우 모임을 이어가면서 고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더욱 키워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고대 정신을 잊지 말고 고대 교우의 일원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끝으로 여러분의 졸업과 교우의 입회를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이학수 대독 감사합니다. 네, 김인섭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총장님보다 더 자주 뵈야 되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최태원 교우님의 격려서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물리학과 7과학번이라는 사실은 아마 모르는 후배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SK 대표이사로서가 아니라 고대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바로 출장지에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피곤하시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선배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물리학과 7과학번 최태원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졸업하기까지 큰 희생을 무릅쓰고 또 뒷바라지를 하신 부모님들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 올립니다. 이제 졸업을 한다는 의미라는 게 이제 여러분 인생 커다란 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부터 무슨 준비기간이 끝난 거고 이제 실전에 투입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뭔가 아직은 온실 속에 있었다고 생각되고 이제는 정글로 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이 실전이란 말이 물론 이게 너무 전투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현실입니다. 이제 누가 여러분을 새롭게 봐주거나 저 이런 거 안 배웠는데요, 아니면 학교에 뭔가를 의뢰를 해야겠는데요, 뭐 선생님 어떻게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하지 않는 현실 사회에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또 잘 준비하시려고 여러분은 과거 이 학교에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으시고 또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근데 실전이라는 건 들어가서 과연 무엇을 하는 걸까요? 이 현실로 사회에 나간다라는 게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개념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글에 나가는 거니까 생존을 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내가 생존을 해야 되고 또 생존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단지 생존하려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는 일단 행복해지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배운 것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뭐 많은 공부를 하셨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을 하고 행복해지시는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에는 얘기라는 건 자유로운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의 구속을 덜 받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특히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 중에 버려야 될 많은 것들은 남이 부과하는 것들입니다. 남이 부과하는 규칙, 남이 부과하는 어떤 유행, 남이 부과하는 욕심, 탐욕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다 같이 가지시면 여러분은 자유로운 삶을 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능한 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믿고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믿어지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를 자유롭게 하십시오. 목표가 어디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크리에이트 하십시오. 여러 군데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끌어내십시오. 여러분이 배운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룰과 여러분의 부과하는 어떤 문제들을 부셔버리세요. 깨버리세요. 그리고 그걸 깨므로써 여러분이 솔직히 그것이 도전입니다. 인생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결국 내가 얻고 싶은 목표를 멀티플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갖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여러분을 훨씬 더 자유롭게 만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진정으로 정의롭게 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공통분모는 존재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해서 어떤 것이 불의다라고 하면 불의와 싸우십시오. 나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타적인 형태로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이 정의롭다고 내가 느끼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땅의 정의는 훨씬 더 실현이 되고 여러분이 만드는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풍부해집니다. 솔직히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목표를 해서 내 욕심을 채웁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들어가는 삶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은 역시 예, 진리입니다. 진리에 가장 근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하십시오. 물론 진리라는 것이 내가 딱 얻어지는 것은 한 번에 딱 얻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한 번에 깨우쳐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별 수고 없이 한 번에 찾아지는 진리가 없는 것처럼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도 왕도는 없습니다. 실제로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은 부단히 실패를 하는 과정일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실패 앞으로 경험을 하든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이 실패가 나의 인생에 무슨 의미를 나한테 주는지 그걸 두려워 따라서 실패가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때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한 걸음을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진정 자유로워지기도 하고 진정 더 정의로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리에 접근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감하게 자유를 실천하고 얘기하고 설사 그것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진리를 찾아가는
더 가까운 길이 되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을 개척하나가는데 이 정글에서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럼 진리에 근접하면 뭐가 되느냐? 진리에 근접했다는 느낌이 들면 자신감이 차고 생존에 대한 걱정보다는 내가 이제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형태가 좀 더 돼갑니다. 후배 여러분들은 빨리 그 상태가 빨리 더 되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전공 지식과 얘기들을 다 각자 다 다른 무기들을 갖고 계시지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자유와 정의와 진리라는 삶을 헤쳐나가고 정글에서 생존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아주 귀중한 정신을 배우시고 그 정신을 실천하심으로써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꼭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삶을 누려서 혼자서만 행복해지지 마시고 그 행복을 주위에 많이 나눠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축하드리면서 제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태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회사에서도 이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친근한 말투로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아마 잔잔한 감동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지금까지 좋은 말씀들에 대해서 다음은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배소연 양이 졸업생을 대표해서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선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총장님과 학장님 그리고 교직원과 기빈분들 존경하는 부모님과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졸업하는 학우분들께도 축하를 전합니다. 철쭉이 만개한 봄날의 안암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꿈꿔왔던 강의를 듣고 때로는 축제를 즐기며 서로 다른 뜻과 목표를 가진 이들이 고려대학교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CEO 팀 쿡이 말했듯 자신의 북극성을 찾아 그 가치에 따른 삶에 전념하듯 우리는 지난 대학생활을 통해 한 걸음씩 그 북극성에 다가가며 삭막한 세상을 밝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걸음마다 따뜻한 햇살만 비추기를 바랬던 청춘의 시절이었지만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경쟁적인 우리를 원하는 세상에 때로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날들에 우리는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이 모든 순간을 이제는 값진 경험으로 간직한 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곁을 지켜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학우들과 스스로 빛을 냈기 때문입니다. 캠퍼스 곳곳을 뒤덮었던 뜻과 열정이 담긴 글들이 우리의 함성이 그리고 우리의 붉은 발자취가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빛을 비췄고 이는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뜨거운 울림이 되어줄 것입니다. 짧아진 봄날처럼 빠르게 지나간 우리의 계절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향하고 고대에는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함께하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낼 혁신들이 고대에 빛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 누군가의 북극성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유난히 기승을 부리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애기능에 만발한 철쭉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여름을 맞이하기에 준비가 부족한 아기 호랑이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어 구름을 쫓아 포효하려 합니다.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하는 우리의 앞에도 꽃길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졸업하는 배소연 학생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자리 정리를 하고 이제 학위를 본격적으로 수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부과정 학사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각 대학 및 학부 졸업생 대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 대표는 순서에 따라 일렬로 단상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 수여자 한원과 대표 수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과대학 26명 대표 신성환, 경영대학 398명 대표 김동욱, 문과대학 654명 대표 김현수, 생명과학대학 258명 대표 배소현,
정경대학 364명 대표 김보람, 이과대학 110명 대표 김지현, 공과대학 598명 대표 신성원, 의과대학 55명 대표 한다은, 사범대학 209명 대표 주영선, 간호대학 54명 대표 이수진, 정보통신대학 8명, 정보대학 79명 이상 대표 김현진, 보건과학대학 224명 대표 하주희, 조형학부 2명, 디자인조형학부 23명 이상 대표 이채연, 국제학부 54명 대표 변보경, 미디어학부 84명 대표 왕핑, 정보보호학부 28명 대표 안정원, 인문대학 274명, 문화스포츠대학 31명 이상 대표 김주영, 과학기술대학 401명, 사회체육학부 17명, 국제스포츠학부 10명 이상 대표 김서원, 경상대학 238명, 글로벌 비즈니스대학 7명 이상 대표 안병국, 약학대학 33명 대표 박송희, 공공행정학부 44명, 공공정책대학 6명 이상 대표 김나리, 이상 총 4,370명입니다. 이제 총장님과 각 대학 학장님께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총장님은 단상 오른쪽에 자리하시고 대표로 수여하실 법과대학 학장님은 학사 학위기를 들고 단상 왼쪽에 자리해 주십시오. 다른 대학장님과 학부장님께서는 학사 학위기를 들고 졸업생 대표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과대학을 대표 수여대학으로 해서 학사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각 대학장님과 학부장님께서는 학위기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법과대학 대표 법학과 신성환,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 신성환.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법과대학장 명순구, 법과대학장 총장님께 학위기를 전달해 주십시오. 네, 전달이 되셨으면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113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8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대학장님과 학부장님께서는 학위기를 졸업생 대표에게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무대에 오른 학장, 학부장들과 대표 졸업생들과 함께 잠시 촬영이 있겠습니다. 졸업생 대표들은 객석을 향해서 돌아주시고 학장님들 우측에 서서 사진 촬영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사학위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총장님과 각 대학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졸업생 대표들은 단상 아래 자리에 앉아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석사과정 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각 대학원 졸업생 대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 위로 오르시기 바랍니다. 졸업생 대표는 순서에 따라 일렬로 단상을 향해 서주기 바랍니다. 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자 현황과 대표 수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 석사 740명 대표 김예지, 국제대학원 석사 48명 대표 사비나 사차,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석사 75명 대표 최수리,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242명 대표 최지원, 의학전문대학원 석사 49명 대표 김안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114명 대표 김도형, 그린스쿨 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 석사 11명 대표 손승우,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 272명 대표 김진환,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석사 9명 대표 장성훈, 교육대학원 석사 179명 대표 박혜준,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석사 27명 대표 유재경, 정책대학원 석사 37명 대표 신재국, 공학대학원 석사 32명 대표 박혜경, 경영정보대학원 석사
20명 대표 이대국, 언론대학원 석사 31명 대표 이규리, 노동대학원 석사 22명 대표 강혜진, 법무대학원 석사 22명 대표 김지온,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석사 18명 대표 신동선, 인문정보대학원 석사 13명 대표 엄태정, 행정대학원 석사 14명 대표 오국희, 보건대학원 석사 10명 대표 이지애, 임상치의학대학원 석사 19명 대표 정상우, 의용과학대학원 석사 11명 대표 이준민. 이상 총 1,762명입니다. 총장님과 대학원장님 그리고 각 전문 특수대학원 원장님께서 석사학위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총장님은 단상 오른쪽에 자리하시고 대표로 학위를 수여하실 대학원장님은 석사학위 학위기를 들고 단상 왼쪽에 자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전문 특수대학원 원장님께서도 석사학위 학위기를 들고 각 대학원 졸업생 대표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학원장님께서 전체 대학원을 대표로 석사학위를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대학원장님께서는 학위기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학원 석사학위는 대학원 간호학과에서 대표로 수여받겠습니다. 대표 간호학과 김예지, 고려대학교 간호학 석사 간호학 김예지.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대학원장 임상호, 대학원장님은 총장님께 학위기를 전달해 주십시오. 이에 113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8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각 전문대학원장님과 특수대학원장님께서도 학위기를 석사 대표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졸업생 대표들은 객석을 향해서 돌아주시고 학장님들 우측에 서서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과 대학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들은 단상 아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사학위 과정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각 대학원 졸업생 대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 위로 오르시기 바랍니다. 졸업생 대표는 순서에 따라서 일렬로 단상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박사학위 수여자 현황과 대표 수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 박사 342명, 대표 윤용석, 국제대학원 박사 1명, 대표 모니카 수율정, 정보보호대학원 박사 7명, 대표 윤종성, 그린스쿨 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 박사 2명, 대표 전수경,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 2명, 대표 정종희, KU키스트 융합대학원 박사 3명, 대표 최원영. 이상 총 357명입니다. 총장님과 대학원장님 그리고 각 전문 특수대학원장님께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총장님은 단상 오른쪽에, 대표로 박사학위를 수여하실 대학원장님은 박사학위 학위기를 들고 단상 왼쪽에 자리해 주십시오. 다른 전문 대학원장님께서도 학위기를 들고 총장님과 함께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학원장님께서 전체 대학원을 대표로 박사학위를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전문 대학원 원장님들께서도 학위기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의 대학원 박사학위는 경영학과에서 대표로 수여받겠습니다. 대표 경영학과 윤용석,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경영학 윤용석.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대학원장 임상호, 대학원장님은 총장님께 학위기를 전달해 주십시오. 이에 113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8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졸업생 대표들은 객석을 향해서 돌아주시고 학장님들 우측에 서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사진 촬영이 다 끝나신 것 같으니까 총장님과 각 대학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졸업생 대표들은 단상 아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는 김인석 교우회 수석부회장님께서 교우 배지를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김인석 수석부회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 대표자에게 증정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대표자는 단상에 오르기 바랍니다. 대표 사범대학 주영선. 우리 주영선 학우가 가슴에 배지를 달고 진정한 교우회의 일원이 될 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교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교과는 1절만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저희가 이 졸업식을 기획하기 위해서 총장님, 처장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고 또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오늘 이 졸업식이 끝까지 품격 있게 아름답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장례에 계신 졸업생들과 가족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총장님, 법인 이사장님, 수석 교회 수석 부회장님, 교무위원들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과 내빈께서는 이분들이 퇴장하실 때 뜨겁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 큰 박수로 환성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의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주신 졸업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마련한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좌우 양측에 배부되어 오니 퇴장하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졸업생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쁠 때나 지칠 때나 마음의 고향인 고려대학교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제111회 학위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